자, 우리 지금 국어에서의 관건은 속도입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읽어서 80분 안에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어떻게 읽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더 많이 풀거나 뜻풀이를 더 자세히 공부하거나 뜻풀이가 돼 있는 책들, 문제집을 사서 보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국어 실력이 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쳐 나가야 되고, 그럴 때만이 성적이 오를 겁니다. 철저하게 독서력이 높아지면 문학도 모든 영역도 다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논리 시리즈에서 논리 독서 파트에서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지를 보여줄 거고요. 이때 제가 이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제 서론으로 우리가 본론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논리라는 건 바로 뭐냐면, 첫 문장을 봤을 때 나머지 문장들이 추론이 돼야 되고, 첫 단락이 봤을 때 나머지 단락의 내용이 추론이 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첫 문장, 첫 단락이 그 다음 내용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글이라는 건그 범위 안에서만 나오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봐야 될 문장과 아닌 문장들이 선별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오늘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서론을 보고 본론에 뭐가 나올지를 수능 기출 문제 가지고 보여드릴 거고요. 얼마나 빨리 읽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서론은 모든 문장을 풀로 제가 넣어놨는데, 본론의 내용들은 핵심 문장만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어지는지를 보도록 하는 거죠. 그럼 한번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제 서론의 지문들이고요. 이걸 하나하나 제가 잘라서 보도록 할게요. 첫 문장부터. 자, 전통적인 철학적인 미학은 세계관, 인간관, 정치적 인연과 같은 심오한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예술의 소명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첫 문장입니다. 들어야 될 단어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전통적인이라는 말, 그리고 내용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이게 안 들어오면 여러분들 독서력이 안돼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랬을 때 논리란 전통적인 특징을 말한다는 것은 앞으로 현대적인 것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단어 그냥 쓰지 않겠죠. 전통의 반대가 현대입니다. 그럼 안 봐도 이제 파트가 나오면서 이 전통의 성격과 다른 현대의 성격을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의 얘기를 미리 다 말했습니다. 전통의 미술에서는 내용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아주 쉽게 본다면. 자, 제가 빨리 보기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있는 세계관, 인간관, 정치적인 것들은 정신적인 내용.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내용이라는 말인 거죠. 이렇게. 내용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미적인 거, 미술이니까 어차피 미술로 표현해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 전통적인 철학적인 미학에서는 다 때려치고, 전통에서의 미학은, 전통에서의 미술은 내용을 주로 중점에 두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안 봐도 이제 여러분 추론 되겠네요. 그러나 현대에서는 뭐야? 그럼 내용의 반대인 내용의 논리 범주, 형식이 되는 거죠. 형식을 더 중요시 했다가 벌써 예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능 문제에서 첫 문장인데, 저는 이첫 문장에 두 단어를 보고 이 글을 벌써 다 읽었네요.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영어는 더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그럼 가봅시다.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 자, 반면이 나왔잖아요. 그럼 반면이 나왔다는 건 what? 바로 뭐가 나오니까 현대가 바로 나오죠, 이렇게. 반면 현대의 책이론 미학은 내용적 구속성에서 벗어난 예술을, 진정한 예술을 여긴다. 됐네요. 내용이 바로 나오죠. 내용에서 뭐하다? 구속에서 벗어나다죠. 그러면 앞에는 내용이 핵심이었는데, 현대 예술은 내용에서 벗어나 형식으로 갔다는 뜻이겠죠. 과연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반면 파트가 나올 거라는 것이 예측이 됐죠. 전통 때문에 현대 나왔죠. 그런 다음에 뭐 내용, 내용의 구속에서
벗어나다. 저 내용에서 벗어나다. 그럼 내용에서 벗어난 예수를 진정한 예수를, 그럼 우리는 내용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형식이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논리 범위예요. 앞에 주관이 나왔다면 버트 객관이라는 게 논리 범주고요. 앞에 개인 나오면 버트 나오면 사회라는 게 논리 범주고요. 여기 봤더니 주체, 그럼 버트 나오면 여기는 객체. 이게 논리 범주예요. 그럼 앞에서 우리는 내용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형식. 예술을, 진정한 예술은 형식을 중시하는 예술이 되는 거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린 다 예측하면서 가고 있죠. 자, 이는 설명력. 이는이 바로 뭐냐면, 아, 내용에서 벗어난 예술은 이 얘기죠. 그럼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내용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하면 형식이다.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말이 아무리 어려워도 앞 말에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럼 버트가 오지 않는 이상은 이 뒤에 오는 문장들도 뭐야?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내용에서 벗어난 거라는 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형식이란 말을 하겠죠. 점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는 예술이 미적 유의를 통제하는 모든 외적 연관에서 벗어나 하나의 자기 연관적 체계로 확립되어 온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얻은 결론이다.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이거 그냥 통쳐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건 통쳐서 내용에서 벗어나 형식으로 간 예술이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렵지만 한번 해볼게요. 영어에서 이게 나왔다? 그러면 퉁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예술이 미적 유의를 통제하는 모든, 그 미적 유의를 통제하는 모든 외적 연관에서 벗어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 어디에서 벗어나? 그럼 모든 외적 연관은 뭘까요? 뭐에서 벗어나? 내용에서 벗어나. 내용이 정신적인 거, 철학적인 거, 사회적인 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그동안의 예술은 뭐였다? 정신적인 거, 사회적인 거, 정치적인 거. 이런 내용적인 차원이 어떻게 미술을 그릴 것인가? 미술 형식을 결정했다는 거죠. 형식을 결정했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야? 이 결정하는 이 구속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는 예술이 미적 유의를 통제하는. 그럼 미적 유의가 뭐라고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형식이죠. 형식을 중시하는 부분을 순수 예술을, 앞에 말한 순수 예술을 통제하는 모든 내용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하나의 자기 연관, 벗어났으니까 이건 뭘까요? 자기 연관은 역시 내용에서 벗어난 뭐 순수한 형식적인 차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할게. 점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도 뭐 얘기할 거야? 내용에서 벗어나 형식으로 간다는 얘기할 거야? 라고 툭 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할 필요가, 궁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이론은 자율성을 참된 예술의 조건으로 보는 이들이 선호할 만하다. 그러면 여기서 자율성은 뭘까요? 이때 자율성은 다른 말로 어디 어디에, 똑같은 말이잖아요. 구속되지 않는 게 자율성이잖아요. 그럼 어디에 구속되지 않아? 앞에 내용 그대로. 내용적인, 정신적인 측면에서 구속되지 않아? 이러니 똑같은 말 계속 반복이잖아요. 됐죠? 그러면 이게 지금 끝날 때까지 전부 다 뭐 한 겁니까? 끝날 때까지 계속 뭐다? 아, 다시 첫 번째로 와볼게요. 다시 첫 번째로 와보면 전통적으로는 내용에 구속됐다 이거였죠. 근데 바트 현대에 와서는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라고 점. 그럼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계속 똑같은 내용. 뭐 현대는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구속되지 않다. 그게 바로 뭐다? 자율적인 거다. 이런 얘기죠. 계속 같은 말에 반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서론의 끝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새로운 예술 장르인 뮤지컬은 어떻게 진출될 수 있을까? 됐어요. 그럼 이거는 현대의 구체적으로 뮤지컬이라는 예술 장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안 봐도 뮤지컬은 뭘까요? 아, 현대니까 형식적인 측면을 중시한 예술 장르야? 라고 답이 벌써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볼게요. 자, 현대고 뮤지컬. 그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 뭐? 현대의 특징은 형식을 더 중요시해. 랄 거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제 볼게요. 이건 이제 본론 1의 내용입니다. 본론 1에 여러 문장이 있는데 핵심 문장 하나만 따온 거예요. 볼게요.
뮤지컬은 여러 가지 형식적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형식적인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것들은 내용, 즉 내용 나오죠. 작품의 줄거리나 주제를 실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 뭐야? 이 형식적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것들이 내용을 드러내는 거죠.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 중요한 게 형식이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죠. 형식으로 다 결정된다는 거죠. 다시 놓으면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데가 나왔죠. 찬사를 받는 뮤지컬 중에는 전통적 기준에 충족하는 거리가 먼, 똑같대요. 그러면 전통적인 것과 거리가 먼이 뭡니까? 거리가 멀다라는 것. 전통은 아까 뭐야? 내용 중심이었잖아요. 그럼 내용과 거리가 먼 또 뭐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전통과 거리가 먼 사례가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통, 아까 말한 내용과 거리가 먼 형식. 그럼 여기 보세요. 가령 사례가 나오더라도 우리 머릿속에 뭡니까? 그러면 내용이 아니라 형식. 자, 캐치의 1차적인 목표를 다양한 형식의 볼거리와 들을거리로 관객을 즐겁게 하는 데 두었다. 그러면 이 사례 캐치가 나오더라도 우리 머릿속에는 얘는 형식.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형식. 이게 눈에 들어와야죠. 자, 그 다음 단락 볼게요. 자, 책의 이론은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 달라. 책의 이론 미학의 예술가는 예술을 명예롭게 하는 숭고한 가치 지향성을 아예 포기하는 형식, 여기 나오네요. 형식 지상주의적 예술관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 단락 결론. 현대 미학 예술관, 다른 말로 하면 책의 이론 미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의 이론 미학은 결국 형식 중심이다. 그럼 뭐야? 포기했으니까 뭘 포기해? 숭고한 가치 지향성. 가치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그럼 내용. 내용, 정신적인 측면의 것들은 포기하고 버리고 뭐를 갖다. 형식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가지고 갔다로 결론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글이라는 건 막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기준을 제대로 잡았으면 그 기준의 범위 속에서 벌써 단락들이 예측이 되고 내가 글을 읽어 나갈 때 주로 무엇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비문학을 읽을 때 첫 단락, 첫 문장, 기준을 잡아서 그 범위 속에서만 읽어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하루아침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단순히 뜻풀이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또는 지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수능을 보더라도 여러분은 처음 본 지문을, 긴 지문을, 어려운 지문을 혼자 읽어 나가야 됩니다. 누가 와서 읽어주는 거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읽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보여준 것처럼 서론, 첫 문장을 토대로 논리적인 범위 속에서 읽어가는 연습을 반복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비문학으로 시작하되 비문학 여러 지문을 볼 생각하지 말고 한 지문이라도 지금 논리가 보일 때까지 밑줄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몇 개 쳐지지 않아도 다 읽어질 정도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가고 선별해서 읽으면 그 선별돼서 읽은 부분들이 반드시 문제의 선택지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읽었는지 못 읽었는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읽은 다음에 문제를 봤을 때 선택지 있고 없고가 여러분의 실력을 판단해 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지문으로 가면서 우왕좌왕하는 문제풀이를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 오늘의 논리 읽기 초점은 문제풀이가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느냐, 그 읽기의 논리를 보여드린 겁니다. 반드시 기본 읽기 실력을 쌓아서 여러분 국어 만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